승천기도의 69회차 석일보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사주팔자와 운명이 어떤 인연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있는 한 구절 개송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위인자치요위인보지어차라위인자치어 신이 니라나, 무호, 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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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도에 머물고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비로움에 머물고 사람들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신의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죠. 자 요즘 자식들이 음 물론, 부모에게 효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뭐, 매스컴이 발달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매스컴이 발달이 돼서 알려지는 영향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음 부모나, 아, 이런 친족의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요. 또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음 자식답게 키우지 못하는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인데 물론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나 어떤 물질 과학적으로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끈끈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제 시야가 좁아서 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어떤 과학 물질이나 어떤 정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또한 사람들의 어떤 사기임을 놓고 볼 때도요. 그전에 비한 많이 얇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뭐 다소 내가 손해를 본다, 뭐 손실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의상 그냥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형제간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조금만 어떤 손실이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뭐 소송을 걸거나 싸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어 전에 비하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바로 어, 공자께서도 음,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어, 다 길이 있어요 길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도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 도자를 쓰지 않아요 길의 이치란 말이에요 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도리다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고요, 배는 배 길이 있어요, 차는 차 길이 있어요. 인간은 인간의 길이 있다. 각자의 갈 길을 가면 탈이 없다라고 형성된 것이 도교거든요, 도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기 적정에 맞는 이치를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사주팔자와 운명은 어떤 인연으로 연관이 되는가? 흔히들 우리가 태어난 년월 일시를 사주라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나? 네 개의 기둥이다라고 해요. 일본 말로는 뭐, 어, 조개? 조개의 양쪽 그 조개껍데기가 열려지지 않도록 이렇게 압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어, 조개 기둥이다라고 해서 뭐 가이바시다 이렇게 표현을 음. 하기도 해요. 또 폐주다 이렇게 표현을 음. 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해요, 네 개의 기둥. 이걸 사주라라고 하지요. 그래서, 천간과, 바로 뭐요, 지지를 합한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 년, 을충, 월, 갑자, 을충, 병인, 병인일, 또, 정묘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갑자년, 을추월,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네 개의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천간, 아래는 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네 개의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가 글자수로 따져보면 여덟 글자란 말이죠. 그래서 팔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는 바꿀 수는 없어도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어떠한 길을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는 운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 보면 집을 짓는데 뭐 사람마다 벽돌, 천장을 주고 시멘트를 50%를 주고 모래를 몇 차를 주고 해서 재료를 똑같이 부여를 해 주어 그러면 그 재료를 똑같이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똑같은 재료를 줬지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건축물을 짓느냐는 것은 바로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운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갖고 나가는 가를 나타내는 게 운명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위장이 약해지면 이가 약해지고 반대로 이가 약해지면 위장이 약해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 자꾸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의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생전 뭐 체하는 걸 몰랐는데 계속 어, 체기 증세가 있어요. 어금니가 이제는 어느 정도 빠지다가 보니까 뭐 심는 작용이 없다 보니까 소화도 부진해지고요. 또어 자기 여건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소화 기능도 그만큼 약해지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조화이지요. 또한 나이를 먹으면 뭐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시력이 떨어져요. 청력이 약해지죠. 뭐. 어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번에도 안경을 맞췄었는데 그 안경을 끼어도 역시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안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이였던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또한 가문 갈수록 자꾸 눈의 피로감을 느끼다 보니까 초점이 잘안 잡히게 돼요. 난시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는 것이 또 자연의 이치로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너무 잘 보이고 잘 들리면 그만큼 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이에 맞추어서 활동 능력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우리가 귀를 먹으면 말을 잘 못하게 되죠. 또 말을 못하게 되면 귀도... 어 못하게 돼요. 이러한 것은 바로 듣기만 하고 말을 못해도 문제가 되고 말을 하는데 듣지를 못해도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의 오묘한 이치자 바로 운명의 변화다. 나를 어떻게 움직게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신이나 육신도 변해간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 큐대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는 이야기죠.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진리에서 형상이 되어 있어서 오묘함이라는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들도 뭐 어떻게 보면 자연과 더불어서 태양빛 아래에서 응지를 들고 살고 있는 하나의 자연물에 지나지 않는 영향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주와 천체 변화에 따라서 사시사철 뭐 생로병사나 성주계공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적인 어떤 환경, 조건들의 운명에 순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사회적 환경의 지배를 받듯이 자연물 또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잠자리도 여름에 보는 잠자리하고 가을에 보는 잠자리가 다르고요. 똑같은 메뚜기다라고 해도 뭐 산소 분해에서 노는 메뚜기하고 어 벼에서 노는 메뚜기하고는 색이 다르고요. 뭐 개구리다라고 하더라도 어 풀숲에 사는 개구리의 옷 색깔하고요. 바위 옆에 사는 개구리의 옷 색깔이 달라요. 그런 그렇죠. 것이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데 뭐 똑같은 과일나무에서도요. 우리는 뭐 어느 때는 뭐 당도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도가 약하기도 해요. 같은 나무에서도 어느 쪽 방향으로 과일이 매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당도가 다를 수도 있고 또 해가 많이 나는 날이 있었느냐 적었느냐에 따라서 그 당도가 다를 수도 있죠. 이것은 뭐 햇빛의 강도나 어떤 거름, 주변의 여건,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결실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건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 사주팔자에 해당이 되는 나무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나무에서 얻어지는 훌륭한 결실은 결국 우리의 운명에 해당이 되는 어떤 햇빛, 수분, 양분 이런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운명에서도 시시각각 바뀌면서 일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똑같은 생년월일에 사람들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학자 집에서 태어나는 애, 또 장사하는 집에서 태어나는 애, 또는 뭐 판검사, 뭐 의사 집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비록 생년월일시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 얘기하는데 사주팔자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어떠한 영양과 환경 여건을 제공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기들의 성장 과정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년월일시는 사주팔자에 해당이 되지만 어떠한 수분과 양분,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냐 하는 것은 바로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또그 반면에 우리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코가 너무 얕아서 틈만 나면 나코 수술할 거야" 이런 어떤 어, 영향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찌는데, 저 친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네" 하면서 또 핸디캡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조화라고 하는 것은 참 희안해요. 둘이 합치면 하나가 된단 말이죠. 둘이 합치면, 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음, 우리 자식은 부족함이 많다? 우리 딸은 부족함이 많다? 뭐 고민할 것이 없어요. 정말 남편 사랑받고 남편한테 호강받으려면요. 좀 멍청하게 나아요. 멍청. 멍청해야 호강을 받아요. 똑똑하면 어떻게 돼요? 욕을 먹죠. 내가 부족하면 넉넉한 상대를 만나게 되고 내가 넉넉하면 부족한 상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능력이 많으면 능력이 없는 신랑을 만나거나 능력이 있는 신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아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백수가 돼서 아내한테 얹혀 사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요 또한 아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죽으나 사나 어떻게 돼요 우리 아내는 집에서 가사만 도와도 충분해 하면서 더 열심히 뛰는 어떤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부족한 걸 채워주는 상대를 본의 아니게 선호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의 이치대로 만나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 그래서 키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홀쭉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남성 같은 기운이 있는 여성은 여성 같은 남성들을 만나 코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외롭게 자란 사람은 형제가 많은 사람을 선호하거나 만나게 되고 또한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곡괭이로 땅을 파듯이 어떻게 돼요? 예민한 사람들은 얼굴이 뾰족하게 되고 또 따지는 걸 엄청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 넘겨놓으면 하나 굴리고 하나 넘겨놓으면 하나 굴려야 되고 네모지게 돼요. 둥글둥글한 사람은 원만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한 원만한 부부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laughs> 문제가 될수 있고요. 따지기 잘한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말끝마다 싸우는 거예요. 말끝마다 말한 마디에. 또,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은 안방, 한 사람은 건넘방 가서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만나는 게 좋지요. 섞어서 만나는 게. 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해진 팔자가 아니라 바로 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 짓는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 우리는 먼저 사주팔자가 자기가 어떤가 어떤 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가를 잘 알아서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넘치는 것은 좀 억제할 줄알때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을 만들어 나게 가 된다는 이야기. 또한 뭐 대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 불교 가운데서는 뭐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또뭐 타신앙에서도 기도를 해라 많이 하는.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쓰는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뾰족하게 만들 수 없는 거고요. 또 마음을 뾰족한 사람을 기도를 해서 둥글둥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나를 고치므로 인해서 너를 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있으면서 너를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만큼 상대도 변해지면 뭐 일일 하나 들어보면요. 아, 우리 신랑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나서, 벗어나서 내가 속이 상해 죽겠다라고 하면, 제발 좀옷좀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고 좀 벗어서 충격을 하고 야단을 치면 싸움뿐이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우리 보살님들이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무 데나 벗어서 휙 던져놓으면, 신랑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응, 어. 그걸 챙기게 돼요. 챙기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이 늦게 들어와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싸울 거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이 더 늦게 들어와 버렸다면, 그 고쳐져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므로 인해서 너를 바꾸게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스님, 아, 우리 신랑은 술을 너무 먹어서 못 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제발 어떻게 고치게끔 부적 좀 써주든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 뭔데요, 우리 보살님이 오늘부터 술더 먹어, 응. 더 늦게까지 먹고 더 많이 먹어. 그럼 신랑이 어떻게 돼? 집에서 면이 편안하게 기다리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더 먹는 거지. 집에서 아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불안해서 일찍 들어오게 되고 또더 먹을 자리가 있어도 안 먹고 참고 들어오게 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 그런데 또 그런 보살님들은 저런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를 못해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감수하면 돼. 감수하면 아주 간단해. 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궁합을 따지고 또 좋은 이름을 지으려 하고 뭐 얼굴에 점이나 흉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는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또 이사를 하고 나서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했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라고 해도 이런 인간 생명의 신비나 이런 것들은 해명하기가 쉽지 않죠. 정신적 문제는 또 해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돼 있고 이렇게 볼때 과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불교법으로 따져 보면 이런 운명도 참부 주된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신병에 걸렸다, 요즘 우울증에 빠졌다, 뭐 환상이 보인다 이래서 번뇌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불교법으로 뭐요 신법의 작용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쇼크를 받았다, 사랑하는 사이 실연을 당했다, 사업하다 실패를 했다,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결국 시작이 되는 게, 우울증이니, 뭐공황증이니또 아니면 뭐 헛것이 보인다니, 뭐 이런 영향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되는데, 문제는,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아느냐 하느냐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병이 들었을 때뭐 천도제를 한다. 기도를 붙인다. 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게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해서 될 일이냐는 이야기예요. 물론 되는 수도 있겠죠.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해서 된다라고 하는 건 천도제라고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천도제나 기도를 통한 뭐예요 그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되는 것이지 마음은 다스리지 않고 천도제나 기도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는 이야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기도만 하면 된다, 천도제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인연이 극으로 만났어요. 뭐 명리학에서는 갑기지합이다 해가지고 이걸 합이다라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인연학에서는 갑기는 목극토라 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극의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적지 않아요. 재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데 이런 것을 기도를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서 합쳐지느냐는 얘기. 합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천도제에서 합쳐지느냐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극의 인연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합의될 수 있는 자식을 만들거나 어떤 인연의 줄다리를 해서 극이 되는 원인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뭐 어떤 기도나 천도제를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하기, 이것이 바로 뭐, 운명하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운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둘다 움직인다 운자와 목숨명자를 사용하는데 목숨을 운전한다, 즉 인생을 운전한다 하는 뜻이지요. 바로 사주발자나 어떤 숙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전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인생. 또한 인과나 인연의 이치에 의해서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한다.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인생이요. 정해진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사주팔자, 나쁜 일이 있어도 팔자. 모두가 팔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불자들 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부처님의 카피라고 그래요. 또 좋은 일이 없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휴, 내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봐. 이래요. 사실은 정성이 부족하거나 부처님의 가피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팔자가 좋고 나빠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원인은 전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자기 잘못을 어떻게 돼요? 팔자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자신의 인생은 팔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팔자라고 하는 씨앗과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만들어가는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린 운명의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팔자가 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팔자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일이 잘 풀리고요. 팔자가 나쁘다고 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목적지에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할 경우에 좋은 차를 운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운전자의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조금 안 좋은 차라라고 해도 좋은 도로를 선택해서. 갈수 있는 것이고 보면은 사실 운명이라고 하는 역할이 어 작은 역할은 아니지요. 또 혹여 작고 험한 차라도 운전자가 능력만 있다면 못갈 곳은 없어요. 또한 운전자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면 아니면 어 술을 한잔먹 음주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차에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지니고 있어도 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차는 팔자에 속하고 운전자는 바로 운명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바로 지혜로운 노력이 부족하면 이루어짐이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팔자가 나빠도 노력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성공의 목적지에 가느냐 실패의 목적지에 가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팔자보다는 바로 자신을 끌고 다니는 자신의 운전사인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 의지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가는 운명의 동만이 달려 있다는 이야기. 또한 자신의 사주팔자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일례를 들어서 내가 팔자대로 왜안 사는 거냐라고 하면 내가 운명 예를 들어서 백색이에요. 내가 백색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백색 혼자서만 가지고 내 색깔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청색의 신랑을 만나요. 청색의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혼합색이 나와요. 그럼 나의 사주팔자와 상대의 사주팔자가 어떻게 돼요? 합쳐져서 운명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에다 검정색의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혼합색이 돼요. 이세 가지 혼합색이 나오는 게그 가정의 운명이 되고 또 하나 자식을 낳아요. 이번엔 초록색을 낳아요. 그럼 이것까지 섞여 이것이 이 가정의 운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각기 팔자는 가지고 있지만 삶의 방법이나 여건이나 형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운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저물어지기도 하고 어떤 자식을 낳느냐에 따라서 바로 흥해지기도 한다. 나를 생해주는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하는 일이 생해지는 것이고 나를 패하는, 빼앗아가고 망하게 하는 자식을 낳으면 결국 나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사주팔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그런 얘기요 우리 불자님들 스님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살펴봐주세요 하고. 아들 생년월일만 딱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처보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안 가르쳐줘요. 우리 공부하는 분들, 우리 불법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꼭 그래요. 결혼을 했으면 부인, 자식이 있으면 자식의 역량까지도 다 적어주세요. 왜? 내가 성공할 운이다라고 해도 부인이 나를 가로막고 있거나 자식이 가로막으면 절대 편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수 운기가 약하더라도 부인이 나를 생해주고 자식이 생해주면 어떻게 돼? 나는 편하갈 수 있냐? 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운명이나 주변 여건의 환경, 어떤 기운이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기의 개인적인 사주팔자에 들은 형성될 수가 없다. 이런 여건으로 형성이 되는 게 결국 과단약이에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여러분들 쌍둥이는 어떻게 돼요? 쌍둥이는 사주팔자가 같아요, 달라요?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도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성격이 180도로 달라요, 180도로. 그럼 쌍둥이는 사주팔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쌍둥이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디에서 많이 바뀌느냐면 이름, 성명에서 많이 바뀌어요. 성명이 양기를 뻗느냐 음기를 뻗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졌어도 어떻게 돼요? 양기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양기 기운이 뻗고, 음기의 이름을 넣어주면 음기 기운이 뻗어요. 그리고 큰 애기는 보편적으로 자기의 뜻한 바대로 밀고 나가게 하려면 바로 아짐이나 인내와 근기가 강하게 해주고 설렁설렁 융통성이 많게 해주려면 좀 융화가 되는 이름을 만들어 주면은 바뀌어질 수 있어. 이래서 쌍둥이는 생년월일은 다르지만 성명학에 따라서 기본 성품이나 성격 질병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영향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쌍둥이가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서 살아간 인생은 다달라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지금은 열반하고 안 계시지만 옛날에 뭐 대통령님이 대통령님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사주팔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분은 대통령을 하셨고 한 분은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은 환경 미화원을 했어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리 사느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느 집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가 어떤 역량으로 이 자식들을 키웠느냐에 따르는 성향도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운명이다. 어떤 인연으로 만들었냐에 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 인생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주팔자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이세 사람이 똑같이 살지왜 다르게 살아겠느냐는 이야기. 또한 현재 이 지구상에서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무려 2만 6천에서 2만 7천 명이 된다라고 해. 요 그럼 이들이 팔자대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야않겠냐는 의구심 생기죠. 물론 유럽에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과연 사주 팔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동양학의 근거를 해 가지고 생년월일시가 거의 비슷비슷한 애들을 전국에서 뽑아 가지고 한 30명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 가지고 집단 수용을 해서 한 6년에서 7년을 키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 팔자가 똑같은 아이들을 똑같은 장소와 환경에서 6, 7년을 키웠으면 이 아이들이 똑같이 성장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환경과 여건도 똑같은데, 그럼 똑같이 성장하느냐. 이때 그 조사하는 데서 이 30명의 아이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뭐, 글씨, 문학, 뭐, 이런 것들, 재능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구는 말을 잘하고, 이게 예. 그럼 이 여건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선천적인 부모와 조상의 영향이 어떻게 돼요? 미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는요, 바로 부모의 재능이나 영양 성품, 유전학적인 여건도 해당이 되고요. 또한 후천적인 성격이 여건 되고요. 또 하나 보탠다면 본인의 뭐요 노력과 의지가 같이 겸비되었을 때 하나의 인간체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모자라든지간에 우리의 단점을 만들기도 하고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기 저마다의 의지와 노력에 따른 원인 조건에 의한 또 그런 인연에 의해서 자신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형성이 되고요. 성공하는 사람 또 실패하는 사람, 부자가 되거나 빈천자가 되는 건 역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요. 재앙이나 환란이 역시도 알게 모르게 자신이 지은 어떤 원인, 주변에 원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형성이 되는 과다란 얘기, 운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요. 또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사주팔자가 무조건 필요 없다, 운명대로만 살면 된다 이것은 또한 아니에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팔자, 팔자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게으름, 무지함, 잘못함 이런 것까지도 전부 보여요. 자신의 책임은 없어. 전부 팔자탓만 하고 있어요. 어, 신랑 못 만나는 것도 팔자, 잘 만나는 것도 팔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팔자, 못 되는 것도 팔자 내가 고생하는 것도 팔자, 힘든 것도 팔자 그러나 팔자에 의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선지신 그랬잖아요. 세상에는 1%의 운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라 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요. 그래서 운명론에 강조를 하는데 어, 대들보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러한 것을 만들 만한 나무가 있어야 되고 또 쌀이 대를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것처럼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정승팔자를 가지고도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지팔자를 가지고 있어도 정승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 현재까지 오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흙 밑에 흙 밑에 뿌리가 내리는 바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십간, 십이지의 형성, 또 여건, 틀 그리고 점점점점 점점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얻게 되면 부부의 인연, 부모 자식 간의 인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실패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해 나갈 것이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지금 3회차 계속 지지난 지진한, 지진한, 지진한 해서 드린 3회차가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들 바닥 속에 따라 놓고요. 울건 없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건 꼭 바탕 속에 넣어 놓고요. 다음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합장들 음, 하시구요 초충신 음. 과즙을 단계이 일어나 성실과 신의를 중요히 여기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거든 즉시 고쳐야 하느니라라고 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핑계를 많이 댑니다.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당신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새끼를 키우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니어요. 본래 바탕에는 나에게 씨앗이 있던 거예요. 모든 과는 원인을 내 스스로 만들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인할 줄 알고 남한테 핑계대지 말고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도 내탓 아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도 바로 내 탓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나 때문이에요. 그런 거 인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걸 인지하고 고쳐나가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는 이런 삶이 저기를 바라면서요. 백전백승 천리들지 육십구 회차 석일봉 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뜻다 생활 속의 참수교.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진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발른불법발른진리서일봉스님의 SID 불교교육대